55분 한다도 좀 땡겼네, 그죠? 예, 다시 이제 그 12분의 심진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을 세우다. 어떻게? 나오죠? 아직 안 돼요. 됐죠? 전부 55분에 온다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 안 들어오시면 뭐 한번 읽으면 되지 뭐. 이설 인연분혼이 자설 이비분혼이라 마하연자는 총설유이종하니 운항이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라 소원법자는 이 중생심이니 시심이 적섭일체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 자심하야 현심하여느니라. 이설인연물이 자설이비분홀이라마 연자는 정설유이종하니우나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라 소원법자는 이중생심이니 시심이 적섭일체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 자심하야 현심하여느니라. 이설인연문이 자설이비분홀이라 마하연자는 총설유이종하니우나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라 소은법자는 이중생심이니 시심이적섭일체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 자심하야 현심하여느니라. 전부 안 들어오시네. 자, 예, 문을 법장문에서 이제 중생심을 가지고 두 갈래로 나눕니다. 그죠? 하나는 심, 마음의 진여문과 하나는 마음의 생멸문. 진여문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불생, 불멸의 문이요. 심생멸문은 유생, 유멸. 다른 말로는 생멸 인연문입니다. 그죠? 진여문은 인연을 해탈한 것이고, 초월한 것이고, 생멸문은 인연에 매여가 있는 것이죠. 2판, 4판으로 따지자면은 진여는 바로 진리, 2판이 되는 것이고, 생멸은 바로 현상, 그죠? 4판이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그두 개가 같이 돼가 있으니까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그게 그러니까 진여심도 본래 없고 생멸심도 본래 없다. 이게 이제 요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중생은 이미 망념으로 이유 차별이라. 망상 분별로 차별하고 금강경에 보면은 일체 현상은 무엇으로 차별합니까? 일체 현상은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차별한다. 그죠? 중생은 유의망념으로 유위법으로 차별하고 일체 유위법이 영웅한포용이라는데 중생은 그걸로 차별하고 범부는 그걸로 차별하고 성인의 입장에서는 무위법으로 차별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무위법이나 유위법이나 같다 다르다 똑같은 것인데 보시를 하는데 똑같은 보시임에도 중생이 했을 때는 유위법이 돼버리고 생색을 내니까 보살의 입장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하니까 그것이 바로 무위법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 자체가 아무
뭐 좋고 나쁘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돈을 좋은 데 쓰면 좋은 돈이 되는 것이고 나쁜 데 쓰면 나쁜 돈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쉽게 초바심 장애물을 그렇게 하죠. 다 아시는 구절. 똑같은 물인데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그래서 스님들은 유해진언이라고 해요. 유해진언. 우리 염불할 때 유해진이라고 했는데 전유자 받아 했자 젖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길러내듯이 어미가 이제 자식을 길러내듯이 만중생을 젖을 먹여서 생장하게 하고 키우게 하고 자비와 지혜가 자라게 해서 아름답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유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유해진은 또 절에서는 이렇게 글을 읽다가 여기도 빠진 글자가 있고 설명이 있고 모자라고 할 때 간격을 한번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사단을 외우고 제일 뒤에 복을 진언합니다. 글석 재판 또 내지는 복을 선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경전을 읽고 경전을 사경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복을 진언을 해주는 것이 정성을 더 보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마음 상태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걸 다 우리는 절에서는 조고각하 귀신으로서 십지보살 이상이 되면은 각답실지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두 발로 땅을 디뎠다. 이렇게 꿈속에서 딛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 디뎠.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 봤다. 이 진영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첫 단계가 이제 눈을 뜨고 본 정심지, 초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견도분이라고 그래요. 유식에서도 견도가 바로 정심지입니다. 정심지. 그 다음부터 2지부터 10지까지를 수도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초지의 견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자랑이라고 해요. 자랑이 3현, 10주, 10행, 10향이라고. 그래서 자랑이 이전에는 이제 뭐 범부이라고 하고, 자랑이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걸 갖춘 걸 갖다가 이제 상사각이라고 귀신은 얘기하고,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상사각이 수분각, 수분, 분을 따른다. 자기 분수대로, 분수만큼, 10분의 1, 10분의 2가 이제 이구지가 되고, 10분의 3이 발광지고, 10분의 4가 예매지고, 10분의 5가 난성지고, 10분의 6이 현전지고, 10분의 7이 원행지, 10분의 8이 부동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진여의 그 맛을 어느 정도 보려면 무생법인을 얻은 제8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 법신보살을 문구녕 바늘구녕만큼 떨봐서 문의 문고리를 잡은 상태가 바로 초지 상태고, 그 이전에는 전혀 못 본다고 하고, 그 이전에 보는 것은 보신이라고, 또 그 이전에 이 범부 중생이 보는 것은 응신이라고 하죠. 귀신은 저 뒤에 최상 용대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그 용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응아신이라고 했을 때, 또 보신이라고 했을 때, 법신이라고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귀신론은 어떻게 달아놓느냐, 이렇게. 그 앞에서는 응신 보신만 얘기하고 뒤에 가면 응신 보신 법신을 얘기하는데, 그때 법신 얘기할 때 정심지라야 그때나마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경지에 가서 등각보살이 됐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상당히 범부중생이 혓바닥을 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굉장히 마음에 수다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수다가 끊어진 사람들을 수다원이라 합니다. 남 말 사다 주는 사람들을 사다함이라 그럽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아나 모르나 아나함쯤 돼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모든 것을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무학의 단계를 난 알아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뭘 아느냐? 이게 바로 신진여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렬의 현시정의 부분에 가면은 큰 대목을 두 개로 나눠 놓는데, 현시정의를 앞에서는 해석분석을 이제 두 개로 나눠 놓는 현시정의에서 뒤에 가서는 방편 생명문을 통해서 적입진여문이라, 바로 생명의 문을 의지해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이렇게 그 마누라 전자 개송을 얘기한 게 있어요. 뭘 잘 모르면서 얘기해서 개송 한번 읊어봐요, 그러면. 전처실령. 전처실령. 그렇지. 그러니까 심수망행전이나 전처실령, 심수망행전이나 이 마음이 아까 중생심을 했잖아요. 망경계를 따라가잖아요. 그지? 이제 이해가죠? 중생, 심수만경진이나 마음이 천가지 만가지 경계를 다 따라간다. 이게 바로 중생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 전체 실력이라 마음이 보고 듣는데 모든 곳에서 다 실력이야. 전부 심오하고 심오하구나. 보는 것이 정말 심오하잖아요. 정말 심오해요. 듣는 것도 심오하고. 큰 선생님 냄새가 나버렸네.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전체 실력이라 그 다음 대목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겁니다. 수루인덕선하면 제가 처음에 강원에 절에 와가지고 서장이라는 책을 상당히 어려서 사부님한테 이제 참선을 배우다가 뭐 하두를 들다가 단전으로 하두를 밀어엮고 또 하두를 땡겨서 이제 코로 내뿜고 땡기고 머물고 튕기고 뱉고 삼키고 이렇게 아까 뭐 아리아식 우리가 토암산처럼 뱉는 것도 아리아식이고 머금는 것도 아리아식이듯이 하두를 그래 머금고 뱉고 머금고 뱉고 이러다가 절에 왔는데 그 서장이라는 책을 배우면서 참선책이니까 상당히 기대가 가잖아요. 어릴 때 거기서 이제 만화 존재의 개송이 그 주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수묘인덕성이라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인덕하면은 이 말인데 서장에는 대선님이 그 오인할 인자 인정할 인자를 갖다가 말씀원변에 참을 인자 인정할 인자거든요. 인덕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필이면 서장이란 서장 책 속에 나오는 그 인자는 인정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오인한다, 잘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게 주석에 해석이 안 돼가지고 강의를 하면서도 늘 중강생활하고 강사생활하면서 마음에 매치해가 있던 부분이라 그런데 은행사에서 직지를 이제 만화 존재 개성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이제 매듭이 평생에 그 머리카락 묶어놓은 것처럼 안 풀릴 것 같더만 툭 풀려버렸어요. 수류라고 하는 거는 유라고 하는 거는 흐름입니다. 지류 알죠? 지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입니다. 지류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말입니다. 무건이라고 하는 건 근원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기신연소, 여기도 저 뒤에 나오는데, 저기 분별 발제 도상에 가면은, 중생들이 쓰는 마음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쓰는 마음을 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각과 상사각과 수분각을 얘기할 때는, 그, 염이라 합니다. 염. 염 무주상이라든지, 염, 저기, 무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에 이상이 없다, 생각에 주상이 없다, 생각에 멸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에서는 각심촉이 심무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마음은 초상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마음이 바로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근원이 바로 근원이 되고 지류가 되니까 원류이라면 원은 근본이 되고 유이라면은 원에서 비롯된 이게 줄기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원의 자리고 심생멸은 지류가 되는 것인데 예? 심생멸은 전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바탕은 바로 마음의 자체상으로 되어가 있는 거죠. 일심에서 되어가 있는 거고 심지면은 그 마음의 뿌리라서 말로도 미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고 모양으로도 미칠 수 없다. 이 언설상 이 심년상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진여문에서 저기 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수류라고 했을 때 따를 숫자 써드릴까요? 따를 숫자에다가 그 뭐야 허를 유자 따를 숫자 그걸 갖다가 수류 인덕이라 인덕 그거 알아차릴 인자 성품을 하죠. 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심자 옆에다가 일어날 날생자 있잖아요. 근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래서 근본계를 갖다가 사바라이제라고 그걸 성계라 하잖아요. 나머지 숨는 것부터는 차계라고 하잖아요. 다음 저쪽에 가리를 찾아서 가지고 이게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인덕한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나 하두나 염불 소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다시 해강 반추해가지고 반조해가지고 내 쪽으로 땡겨가지고 염불하는 나를 다시 한번 들받아 보면서 근본 이 마음이 심성이 뭐냐 인덕성 심성이 뭐냐 알아차릴 것 같으면 무희영 무라 근심도 슬픔도 없다. 희로애락이 없다는 거예요. 무 아니기 설신이 무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멸법을 지극정성스럽게 자비롭게 우리가 바람일 행으로 이렇게 아무나 바람일 행을 이룰 수 없거든요. 일반 범부한테 조그만 아한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저도 덜 떨어지 나한테 야 니 저쪽에 저기 스님 오늘 어디 가야 되니까 니 운전 좀 해라 이러면 되겠어요? 능력이 안 될 나한테는 음식을 시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시킬 수 없어요. 젖도 덜 떨어진 사람한테 뭘 못 시키듯이 범부 중생한테 바람일 행을 시킨다고 하는 건 그건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귀신은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주 젖도 덜 떨어진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금방 병아리 보고 병아리도 알고 달걀 보고 달걀 나라 하면 그거 되겠냐 말이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것도 저기 분별 발치 도상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범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면이어서 해야 될 일 수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십지보살 이상 있잖아요, 그죠? 경도 이상에서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감당할 부분들이 있고,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 해가지고 같이 서로 막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몸무게 똑같고 키 똑같다 해가지고 그 사람 가치가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예. 어디 뭐 정육점 고기도 아니고. 그 사람은 고기 덩어리 아니잖아요. 예. 자, 수류 인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문은 입장에서는 수료하지, 가자하지만 진입문 입장에서는 수행이 필요하다, 안 하다? 절대 수행을 빌릴 필요가 없다. 그게 우리 본래 면목이라 하죠. 본래 면목은 그래서 다른 말은 쉬운 말은 뭐랍니까? 본래 무일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진여에 대해서 그 정도 얘기하고 심진여상은 대성의 뭐다? 본체다. 됐습니까? 네. 자, 원효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수스님하고 해석이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효스님은 진여문은 최대요, 생멸문은 상대와 용대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해석하기를 최대와 상대는 진여문이고 용대는 생멸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원효스님께서 진여문은 최대라고 반드시 못을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원효스님의 귀신론 그 해동설을 번역하신 큰 스님께서 제일 최대 스님은 안 하셨지만 출판사에서 잘한다고 중국에서 나온 도표를 떡 갖다 붙여놨어요. 정확하게 틀린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자료를 준비하는데 그 부분을 또 진염을 하고 넘어갈 때 그 원효스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더 재밌는 거는 그게 틀린 줄 모르고 그렇게 또 가르쳐요. 여러분들 배우는 대청상 법문에도 그렇게 다 틀려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확실히 인지하시고 원효스님 말씀하신 진염이 바로 체다. 진염이 바로 본체다 이 말입니다. 네. 본체. 본체는 어떠냐? 자체다. 자체는 어떠냐? 무체다. 무체가 뭐냐? 무념무상절일체다 이 말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어떠냐?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아. 그래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은 것이 똑같이 될 때 어떻냐? 생사열반이 상공하다. 중생부처가 본래 하나다. 생멸문이 곧 진여문이고 진여문이 곧 생멸문이다. 수리인덕성을 하면은 수리인덕성이라 그죠? 흐름을 따라서 연애가 모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 모천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여문이고 생멸문은 생멸문만 따라 내려가면 저기 하루로 떠내려가는 거고 생멸문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상위로 올라가는 것은 모천으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지보살을 우리가 건강히 해석할 때 영무라 하잖아요. 영무 수행사는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위는 뭐냐? 밑으로 내려가는 걸 폭류라 그래요. 뭐가 폭류나? 무명폭류라 그래. 번뇌에 휩쓸려가지고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는가. 바다로 떠내려가면 다행인데 저기 정하조로 떠내려가는 수가 있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대다. 무슨 까닭이냐? 시진여상이 신진여상이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의 법체를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어 자세히 밝힌다. 신법은 하나일지라도 뭐다? 두 가지 문이 있으며 밑에 주석 보여요? 진여문 중에는 뭐가 있다?
대성의 체가 있으며, 이 원효성이 여기입니다. 생명문 중에는 체상용이 있다는데, 자, 생명문이 진여문 떠나가지고 자체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죠? 자, 일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안 보이지만 안에 이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본체가. 그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자체로 삼은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이 모양과 작용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래도 볼 수도 없고 들을래도 들을 수 없잖아요. 예? 예. 바람에는 소리가 없다. 소리 나면 윙 소리 났다. 전기줄 소리다. 쓰국대는 소리가 난다. 솔파도 소리가 소나무 잎사귀 구리 소리다. 이해가셨죠? 네. 그리고 혹시나 또 바람에 소리가 난다면 바람 저끼리 돌고 돌아서 소리 난 것이다. 예? 예, 어떤 인형으로 생겨난 것이 실제 바람에는 소리가 없다. 대성의 의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일심을 의지해서 대성의 의를 또 밝힌다. 이래 해놨어요.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곧 대성의 본체를 나타내는 까닭이다. 심진여상.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여문을 말한다. 상은 진여상이다. 아래에 즉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 해놨죠. 일법계 대총상 법문 해놨잖아요. 일법계 모든 총괄적인 모양의 마음의 모양을 나타낸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한 게 있어요. 나중에 그거 내가 채공과 성사, 수연과 불변, 그래가지고 각과 불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전체적으로 내가 도표를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도표로 사용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멸인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인 생멸인연상이는 심하하연 자체 상용권이라. 그리고 생멸인연상이 쭉 앞에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죠? 능이 대성의 자체와 상과 용을 나타낸다. 자, 신생멸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원효선님, 신생멸은 그냥 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생멸 인연상 됐죠? 네. 앞에 신은 영어의 비동사와 똑같아요. 뭐뭐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멸문을 말한다. 아래에 어여래장고로 유생멸심. 자, 다시 고소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여래장고로 유생멸심이라. 어여래장고로 유생멸심이라. 어여래장고로 유생멸심이라. 왜 안 따라하시노? 어여래장고로 유생멸심이라. 어여래장고로 유생멸심이라. 어여래장고로 유생멸심이라. 이제 제가 강의하는 목적은 막 바늘로 푹 쑤셔가지고 인두를 찢어가지고 도저히 안 까먹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네. 옛날에 불주사 했잖아요. 그거 나와가지고 막 푹 찔러버린 거라. 나 대개 그쪽에 조금 업장 두껍다 이런 싶은 사람들은 개줄 때 그거 저기 향으로 안 찢고 심지를 안 찢고 연탄불 벌글 다가 푹 찢어버거든. 예? 연탄불이지. 연탄 찢게. 연탄을 벌글 다가가지고 푹 찢어본다. 그 여러분들도 오늘 자 어여래장고를 아까 스님이 여래장을 설명할 때 이게 진여에 달라붙었다더라. 그죠? 불생불멸이라더라. 열애장을 의지해서 이게 아래아식이라 카던데 아래아식이 전부 생멸이 어디에 붙었느냐? 열애장을 거기에 붙어가지고 생멸이 일으켰구나. 그죠? 그럼 열애장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야. 불생불멸을 의지해서 열애라고 하는데 온바도 간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열애장이란 말은 열애가 갈무리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열애가 갈무리 되어 있는 그 열애 부처가 뭐냐? 적심시불이다. 곧 마음이 부처라. 그죠? 네. 부처라 이 말은 마음이 열애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일심열애. 일심열애. 그럼 이 마음이 뭐하노? 이래 보니까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생각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마음은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다. 아, 그러면은 눈을 열어서 깜빡깜빡거려. 자, 이렇게 자 봅시다. 여기서 앉아가지고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사이클 조명이 돌아가잖아요. 예? 네. 눈 깜빡깜빡거리고 한번 돌려봐봐요. 사이키 조명이 있다. 그러면은, 불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돌아온 거예요?
내가 돌아온 것이다. 홍콩 가면은 피크트랩이라고 그쪽에 홍콩 섬에서 올라가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한 45도 붙어서 올라가는 저쪽에 저기 있잖아요. 그 기차 그거 타고 이렇게 가면 어때요? 옆에 아파트가 뒤로 막 쓰러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누가 가고 있어요? 내가 가면서 아파트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거 옆에 전신주가 그 도로변에 그 많이 있었어요. 전나무 전신주. 근데 그게 막 차가 달리면은 그게 뒤로 핑핑핑 나가는 거잖아요. 기차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게 지금 심생멸 인연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연은 부동이나 괜히 중생이 지어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매일 속아요. 눈 뜨면 속고 눈 감아도 속고. 그런데 어떤 데 한 번 안 속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은 여실하게 들리고 여실하게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 이런 말을 해요. 한 번씩 이래 화나잖아. 이래 화나잖아.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이래 화나잖아. 이렇게 이래 화나게 보고 듣잖아. 이게 그거거든. 그죠? 이래 화나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탐진치 해가지고 뭐 잡다하게 지도 아닌 거에다가 지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잖아 이거. 열애장고로 유생멸심이라. 내 지금 이 생멸이라 하더라도 이 생멸이 못난 것이 아니라 전부 어디서 비롯됐다? 열애장고로. 옛날에 남학회사선사가 시간이 됐나? 끝났나? 아니 15분 남았구나. 형학회사선사가 이렇게 정진하다가 이제 여름철에 하한 거 정진하다가 쭉 사지가 늘어져 버렸어요. 팔다리가. 내가 아플 때 전 그랬는가 봐요. 땡겨서 땡길 수도 없고 전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럼 내가 무슨 전생의 의미에서 가지고 이렇게 정진하다가 깨지지는 못하고 이 험한 이렇게 중병을 얻어버렸는가 이 생각을 했죠. 그래가 가만히 생각,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 병은 고통 아닙니까? 그죠? 이 병고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혹업고라고 그래요. 능경에서. 혹업고. 미혹하고 업을 지어서 고통받는 거는 악차치 열매와 같아서 이 세 개는 한 세트다 이래요. 마치 이 혹업고가 한 세트지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한 세트예요? 계정의 사막이 한 세트예요. 그죠? 네. 계정의 사막이 한 세트인데 그 이 고통은 어디서 왔을까? 아, 고통은 어디서 왔다? 업에서 왔다. 그죠? 업은 어디서 왔을까? 미혹함에서 왔다. 이 미혹함은 내가 이거 미혹함에서 어디서 왔을까? 내 본심에서 온 것이 아니고 무명 번뇌에서 야기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 무명에서 왔다. 이 무명은 또 어디에 달라붙어 있죠? 생멸의 시작은 뭐가 되죠? 무명이 아니고 심성이 인이 됩니다. 인연의 시작은 심성이 인이다 이 말이요. 무명이 연이 됩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무명이 그 생멸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고 생멸의 첫째 야기시키는 1번 생멸 자체상 1번은 뭡니까? 심성입니다. 심성. 아까 수리인덕성 할 때 심성 있죠? 심성이 인이 되고 무명이 연이 돼서 인연 생멸이 벌어진 겁니다. 마음 없이 아무것도 못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명 자체가 아무 그 본시 없는 것인데 허망한 것인데 무명이 그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매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네. 자, 인연이라 할 때 인은 뭐가 인이다? 심성이 인이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무명은 마음에 달라붙어 있어.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마음은 본래 없다 하는 순간에 벌떡 일러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병고의 그림도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심을 알아버리는 순간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도 있고 마음대로 지금 많이 아프고 세상살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은 본래 아픈 게 본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남인데 어디 사기 당하면 사기도 본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한 번쯤 얘기 말씀드렸죠. 돈 그 할머니 한 9천만 원 개돈 띄고 난 뒤에 내가 걱정돼서 전화하니까 스님 내가 뛸 돈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히 뛸 돈도 없으면 내가 얼마나 불쌍하겠냐 그러더라고. 뛸 돈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다행이다. 전화 드리면 내가 뭘 쭉 해주더라고. 그런 생각하면 인생이 괴로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뛸 돈이라도 있어서 좋다. 더한 자식도 어디 갚고 없는데
돈마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나 이 말이죠. 뛰고 싶어도 돈 없는 사람 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 이제 생멸상이고 아래에 부자 생멸로부터 이건 전부 해석번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네. 마하연 자체는 생멸문 안에 뭘 얘기한다? 마하연 자체라고 하는 걸 본각이다 이 말이에요. 본각. 네. 본각이 있죠 여기도. 본각은 본래 깨달았던 말이고 그죠? 네. 우리가 원래 본각인데 어쩌다 무명이 급해서 뭐가 됐어요? 불각이 되어버려 우리가. 네. 예? 네. 예, 불각이 되잖아요. 네. 아무튼 완전 멀쩡하게 큰 대걸 같은 집 놔두고 집으로 버려가지고 기양살에가 노숙자가 돼가지고 뭐 돼? 쪼가리 집이 돼가지고 다리 끌 밑에 가서 바보 뒤시가 돼가 살잖아요 지금. 그죠? 네. 마음 서는 게 그냥 옹졸하게 짝이 없고 본각은 어디 가버린 게 없고 불각이래 불각. 불각이래 쪼잔한 데를 매 살다가 다시 왜 이게 아닐 건데 내가 왕족일 건데 다시 이제 부처님의 법왕의 자식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해 가는 게 뭡니까? 비로소 깨치면 시각이 되잖아요. 그죠? 시각 깨치고 보니까 뭐하고 똑같더라? 본각하고 조금 더 다름이 없더라. 그래서 원각이요. 에? 원각이라. 그러니까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 자, 이게 본각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생멸의 뭐가 된다? 체와 또 생멸의 생멸의 인이 된다 해놨죠? 네. 예? 네. 아, 생멸의 근본과 생멸의 인이 바로 본각이 바로 뭡니까? 일심의 자리 아닙니까? 네. 본래 우리 마음, 대성심, 그죠? 네. 이해가셨어요? 네. 대성심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각이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대성심을 회복한 걸 시각이라 하잖아요. 네. 시각은 네 가지, 본각은 두 가지가 있죠. 본각은 두 가지가 뭐 있어요? 성정 본각, 자성이 청정한 본각과 그 다음에 수련 본각이 있죠? 오염되는 생멸을 따라가는 본각, 예? 이 그걸 얘기하거든. 이 진입문 안에서 그 얘기하면 또 달라요. 그 원효스님 자세하게 얘기해 놓는 거라. 자, 그 다음에 또 간다. 진입문에는 뭐 생멸 자체가 없잖아요. 소원, 의자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냐? 한 번만 읽읍시다. 소원, 의자는 저규, 삼종하니, 우나, 위, 삼, 고. 최대, 상대, 용대죠? 네. 먼저 명, 최대라, 최대를 밝힌다. 소원, 의자는 이 대목부터는 대성의 뭐를 시작한다? 명의를 시작한다. 명의라고 하는 건 대성이고, 의라고 하는 대성은 뭐뭐라는 뜻입니다. 네. 예? 네. 자, 법무사이라면은 명의 되는 거고, 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찰? 대본산, 신라, 하음, 종찰, 이러면 법무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의가. 네. 자, 용학이라면은 강사, 용학이라면 이름이 되지만, 의이라면 강사,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자는 최대니 일체법에 진여 평등하야 부정강고요.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부정불감이라는 거, 그 유명한 반야신경 육불, 예? 대지도론의 팔불, 그 육불이 뭡니까? 부정, 불감, 불구, 부정, 불생, 불멸, 육불 있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일심의 본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판 중에 이판이지. 아, 진열을 뜻하는 거구나. 우리 반야신경 할 때 얘기 있죠? 그러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색 할 때 색이 바로 생멸문이고 공적시색 할 때 공이 바로 진열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진열문과 생멸문이 둘이 아니라고 해놨잖아요. 예? 어떻게 했을 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조견에서 오원이 개공한 줄 알았을 때 둘이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어때요? 우리가 허물은 뭡니까? 부처를 늘 찾는다고. 부처를 찾기 때문에 졸지에 우리는 뭐가 되어버려요? 중생이 되어버렸대. 아니, 각을 밝히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졸지에 뭐가 돼요? 명각이가 되어버려요. 성각인데 원래부터 자성이 뿌리부터 각인데 그죠? 네. 밝힐 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가만 놔뒀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것도 이해가죠? 네. 안 가면 솔직히 안 간대요. 쥐 터지고 또 알아야 되니까. 자, 최대는 진여문에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나나들이 이가에 있죠? 원효선님 의견입니다. 이거 원효선님 이렇게 박았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이 내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원효선님 의견을 따라가면 저는 원효선님 틀려도 원효선님 따라가요. 사람 되게 좋아하면 그 사람 팬들더라고.
요번에 투표할 때 봐. 틀려도 전라도는 민주당 찍고, 틀린 줄 알면서도 통합당, 경상도 통합당 찍고, 사람들 그래 살아 되겠어? 아이고. 저는 요번에 민주당도 통합당도 안 찍고, KTX 찍었습니다. 요 밑에 KTX 역 만들어준대 해가지고. 그 공약을 보고 찍어야지, 지역발전이. 그죠? 이념을 보고 찍으면 안 돼. 이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편가르기 하고. 그거는 명자에 나와야 소인명 작당한다고. 진성이 심강하야 진짜의 성품이 진성심심 건미며 불수자성 수연성 심강하야 범부와 성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염정이 모두 의지함으로 대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아까 쭉 말했으니까 일심 또 다른 말로는 대성 또 마하연 또 뭐라 했죠? 중생심 이렇게 얘기했죠? 네. 저 앞에 예. 그러면 법과 의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법이 곧 의고 의가 곧 법입니다. 그렇죠? 예. 예하여 그냥 모르니까 이자는 상대니니 열애장이시 구종무량성공덕권이라 열애장이 뭘 갖추고 있다? 무량한 성공덕을 가지고 있다. 이 열애장이 우리가 지금 어제 열애장이 어딨노? 이렇게 손을 들고 눈을 보고 밥을 먹고 맛을 느끼고 서로 인터넷도 하고 강의도 하고 어쨌든지 우리를 알아가려고 마치 고기가 지느러미를 헤엄치고 새가 날개를 날고 있고 사람이 혓바닥으로 말을 하고 있고 에? 소가 걷고 있고 산천초목이 전부 이 열애장 일심이라고 하는데 하나 다 귀속되어 있어요. 흔히 그 김 누구 노래지? 타타타 하는 거. 김국한. 타타가타, 그죠? 네. 열애장을 뭐라 한다? 타타가타. 타타가타. 타타가타 많이 들어봤죠? 네. 그 타타가타를 타타가타 줄여가지고 김국한이 뭐라 했죠? 타타타 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도 나를 알겠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열애장은 누가 알겠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님들 나를 어떻게 알겠냐? 그거 타타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네. 그게 타타 같아요. 알고 계셨지? 네. 언제부터 알았어? 지금 말한 건가? 그럼 무시가 어떻게 사노? 응? 타타 같아, 타타타 하는 게 불교 노래예요. 네. 일체 중생을 네가 나를 모르는데 님들 니를 알겠느냐? 그다음 뭐였지 대목이? 한치 앞도 알 수 없지. 열애장인데 어떻게 알아? 제가 한 번씩 권하는 책 중에 파우스트라는 책을 좀 읽어보라고 하거든, 사람들. 괴테. 네. 괴테 파우스트는 완전 하안경이에요. 보현의 흥음품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깊고, 그 문장가가 소설을 쓰고 쓰더라도 소설만 쓰면 너무 험악하니까, 가짜만 쓰면, 그죠? 뭔가 중생들에게 메시지를 줄 만한 소설을 써야 그 사람이 대문호가 되거든. 소설을 빙자해가지고. 네. 그 부처님도 자타카 같은 전생에 있던 얘기 없던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망해가지고 의도는 어디에 있겠어요? 중생 제도에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소설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이래서는 안 되고 강의를 하든지 어떻게든 이것이 유장하게 흘러가서 우리 비록 좀 못 산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옆에서 우리 어른 선생님 같은 분들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죠? 자성이 본래 청정한 열애의 법신을 말한다 써놨죠? 자성이 원효성 이것은요 자성이 본래 청정한 열애의 법신이 아까 내가 출전법신이라 했죠? 또 우리에게 중생 법률 속에도 감춰져 있다 하는 걸 뭐라 했어요? 재전법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재전법신 우리 법률 속에 살지만은 그렇게 번뇌마저도 뭐의 힘이다? 일심의 힘이고 탐진치도 전부 일심의 힘인데 탐진치로 가는 것만 억제만 시키면 수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 일으키는 거는 그 일심 아니면 아까 뭐가 인이 된 데서 인연생멸에 마음이 심성이 인이 되고 무명이 연에 돼서 번뇌로 가서 번뇌장이 되어버리고 번뇌장이 되어버리면 다시 열반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해요. 그리고 소지장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마음을 쓰는데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베풀어주는 마음이 꽉 막혀버려요. 세상 자연 업지에 후덕지에 막히게 돼 있어. 그 번뇌장이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 불법을 갖다 생각하는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요. 네.
그게 꽉 막혀요. 그러다가 귀신론에 지혜다, 번뇌다, 번뇌장이다, 소지장이다, 2장, 원효선님 그 대목에 대해서 2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 굉장히 무식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억수 어렵게 써놔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잘 이해가 못해. 자, 열애장이 비록 번뇌 중에 덮여 있다 하더라도 장이니까 감춰져 있잖아요. 그죠? 뺏겨져 열애요. 떨어 꼭지 떨어져 버리면 도리어 번뇌에 물떠는 바가 되지를 않는다. 똥물에 있더라도 다이아몬드는 절대 물떨지가 않는다. 본래 절대 청정함을 갖춰. 무슨 청정? 절대 청정함을 갖춰. 어떻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한다? 열애장이라고 하고 그 열애장에 의지해서 뭐가 있다? 유생멸심이다. 아까 읽어봤잖아요. 열애장에 의지해서 있는 생멸심이기 때문에 생멸심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건 우리 전부 뭐겠어요? 생멸심이지 뭐겠어요? 그래서 그 열애장의 구족 무량 성공덕이다. 구족대가 있다. 뭐 무량한 성품의 공덕을 근본 공덕을 갖추고 있는 까닭이다. 예, 부처님 이걸 깨달으신 거죠. 깨달으신 거 보니까 모든 중생이 똑같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 예? 예. 예, 항아사 무량 성공덕을 구족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용대 그 무량 성공덕도 한번 보죠. 뭐 두 가지 열애장 중에 불공 열애장이며 능섭 열애장이다. 본체의 상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성덕이라고 한다. 마치 물의 팔떡이, 물에는 여덟 가지 이제 그 팔떡 그 법화경 같은데 많이 나와요. 팔공덕수로 해가지고 물이 저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그거 봅시다. 물은 맑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따스부리하고 그다음에 기운하게 없애주고 먹고 나니까 요 힘이 나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뭔 맛이라? 물맛. 물맛. 그 물맛이지 뭐. 말든지 그쪽에 뭐 따뜻하든지 보드라든지 전부 무슨 맛? 물맛인데 다양하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무량한 다양한 성공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그 성공들은 뭘 의지한다? 일심의 자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보이차 마시고 그 녹차 마시고 아무리 차를 마시고 나더라도 그거 다 차 맛이지 뭔 맛이요? 에? 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 몇 년생이 더 맛이 좋네 나쁘네 이러면 이걸 뭐라 하죠? 영어로 주디를 갖다 각 집어버리는. 예. 자 그렇게 이제 맛에 떨어질 건 없어요. 에? 말초신경을 너무 예민하게 하면 수행이 안 돼. 그래서 지문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수행은 유유하초난이라. 수행은 오직 말초신경을 쫓아가는데 아까 수리인덕 유행했잖아요. 그죠? 네. 밑에 흐름을 따라서 폭력을 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그 말초를 끝치려고 우리는 뭘 합니까? 참선할 때 눈을 개선철하겠다고 혓바닥을 갖다 싹 막아버리고 손을 갖다가 딱 이렇게 걷어버리고 다리를 가부자고 그러잖아요. 네. 콧구멍도 숨 쉬는 거 조용하게 하고 생멸 중에 가장 섬세한 생멸이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숨 쉬는 거야. 생멸 중에 가장 거친 생멸이 오락하는 거예요. 오락하는 사람은 오락가락해. 예? 네. 오락은 가락이라. 오락은 가짜 절범이라 그야. 네. 예. 자, 시간이 지금 35분인데 요 3자 용대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자는 용대니 능생일체세간가 출세간선인가고라. 셋째는 작용이 크다. 용대라고 하는데 작용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아, 엄청나요. 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사실. 뭘, 능생, 아까 했죠? 능생한다, 능섭한다 했잖아요. 네. 여기 해석본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요. 능생, 모든 것을 표출해내고, 모든 것을 또 거두어드리고 한다 했죠? 네. 뭘 하느냐?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선인과, 세간, 출세간의 어디 착한 인가, 부처로 가는 거룩한 길을 뿜어내는 까닭으로 용대라고 한다. 용대는 오염된 세간을 따르는 뭘 말한다? 업행을 말하는데 하지만 이 용대는 보신과 화신의 거칠고 부드러운 번뇌 중에도 보신은 사매니의 보살이라 하면은 화신은 저 밑에 범부 이성 중생들이요. 그리고 그 법신을 보려면은 몇 지 이상 초지 10지 이상 돼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네. 그냥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면은
유식 내지 귀신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십지 이상 보살은 바깥으로 분별 사식이 한번 딱 끊어지는 겁니다. 바깥으로 그렇게 말이 소리가 끊어지고 생각이 바깥으로 찔찔 새는 게 끊어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바깥으로 나온 게 끊어졌다면 탐진치를 다 처음부터 이제 억눌렀다는 거죠. 그러나 탐진치가 바깥으로 분별사식이 잘라졌다 하더라도 안쪽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바깥으로 고름을 터져야 고름이 쭉 나왔다 하더라도 안에 고름 핵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아집이라 그러고 말라식이라 그래요. 그걸 제압하는 다 나중에 좋은 길 짜가지고 그걸 드러내버린 상태를 무생법인이래. 완치라 그래. 완치. 한번 드러낸 상태가 팔지보살이면 다 아무로 버려가지고 좋은 길이 있던 자리 없던 자리 하나도, 우리 어쩌래도 좋은 길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뽀로지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붙여라 그래. 시가. 이해가 편하죠? 네. 별내장을 확 걷어내버렸다. 비로소 세간의 성공공덕이고 마침내는 출생간의 성공공덕을 이루게 한다. 용대와 상대는 어디에 속한다? 생멸문에 속한다. 이건 누구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원효선임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오늘은 그래도 좀 더 해야 돼요. 그 대성의 대자는 이제 용대 끝났고, 그죠? 대성할 때 성자고 짧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 재불이 본 소성도는 일체 모든 부처님이 본래 탓을 의식했던 까닭이 바로 이 대성할 때 성이고, 그죠? 성의 뜻을 밝힌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현 보살성이라. 그다음에 제 모든 일체 보살이 개성 차법하 이 대성법을 타고 도열해지곤이라. 어디에? 열의 경지에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는 불보살을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대성 귀신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해석분을 하고, 오늘은 대성 귀신론의 그런 단초만 제공하는, 서말만, 이게 그 서두만 제공하는 그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건용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